인상이 훤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아깝았는데. 난 무슨 장윤정이 온 줄 알았어. 네, 어머나 있잖아, 부르는 가수. 아, 네. 많이 닮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자. 인상도 장윤정인데 점사도 유쾌할 것 같소. 그 유쾌하다는 게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엉덩치에서는. 본인은 우당치에서 흔히 말하는 광대사주, 말 그대로 인물과 파는 사주도 있고, 응? 뭐 여러 가지 내 직업을 갖고 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뭘 하, 뭐 운영을 한다든가 뭘 하고 있는 거는 할 수 있어. 왜? 그래도 쇠가 마르지는 않아. 쇠는 돈이거든. 근데 내가 어떤 항상 내가 내 팔자에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뭘 갖고 싶은데 그게 갈증나는 사주. 왜 안 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광대 사주가 강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은 뭐 노래라든가 춤이라든가 뭐 예술이라든가 뭐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연극이라든가 이런 쪽 한마디로 인물값하고 사는 사주들 있죠. 그런 사주 뭐 한마디로 뭐 연예인 사주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풀어먹고 사는 사주인데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예, 그래도 쇠가 마르진 않으니까 뭐 내가 항상 직업에 대한 갈증, 갈망 이런 게 좀 따라요. 근데 풍파도 많은 사주고 남자복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은 또 올해는 행운이 좋지 않고 잠깐은 본인이 3년 연속 좋지 않게 들어오는 행운이에요. 그래서 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남자복이 없고 근데 본인 그냥 딱 나와요. 본인 상에서 항상 러브. 러브가 뭡니까? 사랑. 예. 거기에 또 갈증나고 살아가는 사주. 어떻게 보면 조실적인 부모를 일찍 잃을 수도 있어, 본인은. 이따가 저한테 말씀하세요. 뭐 아버님 살아계세요? 네. 살아계시고 네.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네. 그래도 살아계시네. 네. 어, 왜? 항상 내가 정에 굶주리는 사주거든. 그래서 예. 물어보시면 좀 물어보세요. 네. 제가 3년 전에 이혼을 하고 선생님.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혼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두 번 했죠? 예, 그죠? 예, 어, 기억을 했어. 그럼 첫 번째 이혼은 언제 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예. 하자마자 바로? 하자마자, 예. 그치, 그게 맞는 말이야. 예, 예 그래서 얘기해서. 그럼 지금 40대인데 또 했다 이거지? 예. 3년 전? 예, 3년 전에 이혼을 해서 지금 뭐 작은 거 뭐 그냥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하시는데요? 제가 그냥 편의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죠? 어, 예. 체인으로? 네네. 그래서 월세 받다가 그걸 이제 남편 이혼하면서 그걸 받아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거기서 제가 한 1년 전에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 예. 어, 재밌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분도 처음에는 이렇게 뭐 사업 하신다고 하시다가 이게 좀 힘들어져가지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어디 취직한다고 면접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이 힘든가 봐요. 힘들어 했었어요. 남자가 근데... 젊어요? 야, 예, 젊어요. 맞아요? 네네. 본인보다 한참 젊지? 아, 예. 어떻게 하세요? 많이 젊어요. 무당이잖아. 맨날 잘 맞추는 건 아닌데 네. 젊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 아무래도 제 느낌이 다른 여자가 혹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찾아뵙거든요. 무덤 생활 14년째면 지겹게 듣는 소리예요. 내 남자가 여자가 있나요? 아니면 내 여자가 남자가 있나요? 아니면 내 애인이 또 여자가 있나요? 근데 가장 웃긴 소리가 내 애인이 여자가 있나요 소리다. 애인은 뭐 총각이죠 지금 그 남자. 맞아요? 네. 결혼 안 했죠? 네. 본인은? 저는 아직 그냥 뭐 혼자 있는 상태죠.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땐 광대가 광대를 만났어. 그 남자가 지금 광대를 비춰요. 네. 광대가 광대를 만났다. 한마디로 본인도 끼가 있지만 본인은 네. 끼를 부리고 안 산다고 볼 수도 없어. 근데 그 끼가 제대로 부려지면 아까 얘기해서 내 직업으로 불려지는데 네. 뭐 예술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뭐 갈 수도 있고 뭐 진짜. 근데 본인은 그 끼가 엉뚱한 데로 흘러서 예, 남자 한마디로 광대가 미친 짓을 하는 거지. 내 길을 못 찾고
내 기술을 갖다가 엉뚱한 데 써먹고 있는 건데, 지금 내 광대가 광대를 만났으니 내가 보기엔 지금 머리가 복잡하다. 남자가 직업이 뭐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제 일이 안 돼서 그냥 약간 그 술집 같은 그런 그럼 데서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 비춰서 얘기한 거야. 광대라고 아, 했잖아. 네네. 술집 같은 데서 남자가 이러면 뭐 웨이터는 아닐 거고. 맞죠? 그렇죠. 예. 뭐 요즘 말하면 제비, 옛날엔 제비, 지금은 선수. 네. 아유, 그럼 뭐말다 했네. 한마디로 선수한테 낚였네. 아니,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 일 하고 있었고 뭐 했는데? 그랬는데 그냥 뭐 조그만 뭐 자기 사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작년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뭐 혼자서 뭐 하다가 좀 그거를 하다 힘들었는지 접고 어디 취직한다고 면접 보러 다니고 하더니만 엄마 어떻게 만났어? 제가 이제 편의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주 들르시고 하다가 이제 만났죠. 나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하는 걸 본인이 그 가서 사업장을 들여다본 적이 있어? 아니요, 그런 적은 그럼 만난 지는 얼마 됐는데? 없어요. 한 1년 정도 돼가요. 1년? 얼마 안 네. 됐네. 아니 뭐 짧은 긴 거지만. 아, 근데 중요한 건 요즘 좀 다른 게 느낌이 여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자 많아. 많아요? 응. 하나도 아니고? 아휴. 하나도 아니고가 아니라 예. 그 사람 내가 보기 아까 뭐 본인 술집 다닌다며. 아, 응?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 뭘 그런 거 같아도 아까도 그런다고 해놓고 그런 거 그러니까요. 같아가 아니라 내가 보면 예. 맞아요. 응? 아, 네. 그러면 고객이 다 접대 아니야? 여자 아니야? 내가 근데 본인은 뭐 편의점에서 만났다며. 본인 가게, 본인 그러니까 본인 거예요, 문서가? 상가도 본인 거고? 예. 제가 그러니까 본인 이제 사장이고 건물도 본인 거야? 예, 아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그걸 받은 거 역시 쇠가 마르진 가지고 않네. 예. 그죠? 그래서 아니 그 여자가 혹시 뭐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또뭐 혹시 재력이 혹시 저보다 더 많은지 뭐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흔들리는 건지 해서 너무 벌써 궁금해요. 저한테 물어보기를 재력이 더 많은 건지라고 물어본 거 보면 점집은 그냥 내려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냥 제가 본인도 알 만큼 안 해. 그럼 제가 그냥 말 편하게 할게요. 한마디 제비야. 선수고. 근데 본인 내가 봤을 때는 본인한테 돈으로 접근한 건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내가 보기엔 연하죠. 예? 본인도 내가 보기엔 아까 헌칠하다 했잖아. 여자친구는. 예? 뭐 연하 뭐 10년 연하 15년 연하도 딸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예, 호기심 뭐 또는 호감 이런 거로 온건 맞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 벌레가 나비가 되고 예? 또 나비가 벌레가 되지 못하는 듯이 그죠? 예, 네. 변해요. 아니, 그래서 시간 1년이면 제가, 뭐 내가 보기엔 본인한테는 나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 그 사람이 만약에 꼭 그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총각이잖아. 본인 뭐 이혼녀니까 네가 용서해라 이 소리가 아니라 뭐 여자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엔 그 사람도 헌칠해. 그러니까 뭐 그런 일도 할수 있겠지 그 나이에. 네. 30대죠? 예. 맞죠? 뭐 본인하고 잔치 많이 하니까 본인 40대면 여자 뭐 많으면 어떡할 거야?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자가 많아. 내가 봤을 때는 여자가 무지 많아. 아니, 그래도 저랑 그 1년이면 짧은 시간도 아닌데, 그뭐일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건데, 또 혹시 만약에 그러다가 또 여자 만나면 마음이 변할까 봐. 그냥 가볍게 보고, 어? 내가 만나지 말라는 소리도 하고 싶어요. 예? 네. 어차피 둘은 인연이 아니야. 예? 그러면 인연이 아니지만 그냥 그래도 한때는 즐거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랑이 외롭다 보면 본인도 이혼했으니까. 그럼 저 사람이 뭐 흙이 묻었든 똥이 묻었든 먼지가 묻었든 내가 그 그냥 똥 향기도 향기로우면 돼. 왜? 약이 될 수도 있잖아 똥도. 근데 약으로서 내가 요런 건 만날 수 있다면은 좀 오래 가도 되겠지만 진짜 그 약이 독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진짜 똥도 고를 수가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때 가서 정신 차리면 늦었어. 그 똥독이 뭐겠어요? 그 사람들 생리가 뭡니까?
그 술집에서 접대해서 응? 맨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세계에 있다 보면 반드시 묻어요. 응? 본인이 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 그 사람 마음도 그런 환경에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본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저한테 지금 와가지고 물어보고 뭐뭐 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상식도 있을 거 아니야. 본인 일을 떠나서. 이게 만약에 본인 주변에 어떤 언니라든가 동생이라든가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러면 당신 뭐라고 하겠어? 너 미쳤니?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라고 하겠어? 당신 미쳤어? 이러고. 알면서 자꾸 달려가는 거는 어리석음이야. 하지만 인간이지라 또 그러기도 해. 왜? 또 마음을 나누면 더 그렇게 돼. 근데 그만 중단하시고. 뭐 거기서 만난 건 아니니까 내 뭐라고 안 그러는 거야. 하지만 그냥 만나지 마. 만나지 말고. 그냥 많이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점사야. 본인이 마음을 끊지 못해. 본인도 마음을 많이 뺏겼단 말이야. 그러면 내건 지켜가면서 만나. 알았어요? 네. 뭘 내해요? 참 표정도 참 밝다. 밝은데 어쨌든 그 밝은 성격이 때로는 모든 걸잘 흡수하다 보니까 밝게 흡수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큰 어둠도 저게 좋은 건지 알고 흡수하기도 하거든. 그 밝으면 한마디 재지 못한다는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로 가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본인이 상식적으로 잴수 있는 상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삶에서 이건 내가 보기엔 상식이야. 이 상식 점으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 남자 여자 많아요. 왜? 직업이 그래. 술집 나가는 남자잖아. 술집 나가는 여자가 남자 많죠. 네. 그죠? 술집 그래도 나간 뭐 남자는 여자가 없겠냐? 뭐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다 그래도 그게 따지고 싶어요? 내가 이제 말을 자를게. 네. 사랑은 개뿔. 난 요거 잘안 하는데 그냥 개뿔이라고 해줄게요. 본인 마음속에 에휴 사랑은 개뿔. 이런 마음을 좀 먹고 우리 집에서 갈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가. 진짜 그냥 개뿔난 거야. 개뿔난 게 정상입니까? 어? 아유. 아휴가 아니라 아니 아무튼 제가 마음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또 없을까 없어. 해서 없어요? 어느 무당집 가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 내가 잡아줄게. 안 잡혀. 그리고 내가 잡아줄게 해서 잡혀도 문제다. 나는 잡아줘서 잡아줄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 어느 정도 합의는 붙여줄 수 있겠지. 근데 합의를 붙여서 좋을 것 같으면 붙여주겠죠. 근데 합의를 붙여서 그 나중에 나한테 독이 오는데 그게 뭐 평생 갈줄 알아?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나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 나중에 끝은 반드시 보여. 근데 이거는 무당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보이는 끝을 갖다가 마음 잡고 그냥 버시려니 하도 하지 마. 왜? 항상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경이 나면 나쁜 것은 멀리해라. 나쁜 친구 만나지 마라. 나쁜 친구 만나러 가가지고 아 저기 나쁜 무리들 내가 선도해줘야지. 쟤네들 내가 정말 정의롭게 살게 해줄 거야 하고 도와주러 갔다가 내가 나쁜 놈 된대. 나쁜 놈 하나 더 생기는 거야 당신. 알지? 그래서 아예 어울리지 마. 걔가 직업에 귀천은 없어도 내가 어울릴 구분을 지어야지. 그죠? 무신을 하지 말아도 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도 힘든 뭐 아버지 돌아가신 거 힘든. 내가 보기엔 아버지 돌아가기 시기 전부터였어. 알았어요? 왜냐면 이사주가 자기 사업을 뭐 했다 뭐 했다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 사람 비치는 게 20대부터였어. 20대부터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한테 접근한 것은 그냥 접근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보기엔 그 사람도 당신한테 내가 봐도 호감 가요. 그냥 호감이 가니까 갔다가 다시 이제 물러진 거야. 그러니까 물러지다 보니까 자기 생활도 오픈하게 됐고 현실이 뭐 끝까지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 이 사람도 뭐 간절하지 않은데 당신이. 그래서 아니, 지금 그, 제 마음을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 여자들이 있는 것 같고, 막 계속 의심스럽고, 막.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뭐 내가 말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마야. 당신한테도 이 남자는 내 인생의 어둠이다. 흑역사가 될수 있다. 그러면 지금 그냥 마음 조금 신경 쓰이고 물론 아프겠지. 어? 의심스럽고 지금 나 앞에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태어난 척 해도 오죽하니까 또 전보로도 오고 그럼 물어보겠지. 어디 가서 물어볼 얘기도 아니고 누구한테 상의할 얘기도 아니며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볼 얘기도 아니고 누구한테 상의할 얘기도 아닌데
무당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이 소리 나오는 겁니다. 정신 차려. 예? 진짜 냉수 먹고 속 차리란 말, 흔한 말, 오랜만에 써보는데, 네. 냉수 좀 많이 드세요. 잉? 그리고 나서,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리고 본인 사주에 남자는 끝이 없어. 이혼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갈 수 있는 사주야. 왜? 내 서방은 없어. 결혼을 할 수 있어도 영화는 내 서방은 없다. 예.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본인의 살을 풀고 살아. 응? 무당집에 가면은, 나도 무당집이야. 본인을 좀 빌어달라고 그러고 살아. 네. 뭐 장구라든가 뭐 소리나는 악기나 이런 거에다가 본인 이름을 좀 새겨서 좀 빌어주세요 하고 살아가. 쳐주세요 하고 살아가. 왜? 내 광대사주가 거기서 좀 자게. 그래야 본인이 자꾸 이런 팡낭기, 팡낭기가 무대에서 갖고 펼쳐지든, 누구한테 뭐 예술을 보여주든, 뭐, 인정받든, 이렇게 살면서 내가 조금 더 깎여나가고, 닦아나가고 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그냥 다른 데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게 어딥니까? 외로움이지. 네, 어? 나는 날고 싶은데, 나하고 같이 날로만 보이는 거야. 근데 결혼을 했어. 같이 날기만 하나? 날개 꺾을 수도 있는 게 결혼 생활이야. 근데 그 꺾인 날개도 내가 많이 참고 살아야, 그죠? 네. 또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본인은 날개 꺾으면 또 날고 싶어서 또 누군가를 봐. 20대 때도 그랬고, 네. 지금도 또 이혼했잖아. 네. 내가 보기엔 다음에 또 결혼을 해도 또야. 이 남자는 내가 봐도 같이 날 수는 있어도 날다 보면 내 날개 진짜 썩는다, 썩어. 네. 그래서 내 날개 썩을 짓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 날개는 곱게 접어. 그래서 내가 빌어가라는 거야. 네. 빌어야 접어진다. 네. 그리고 나서, 예, 어차피 남자는 많이 딸 거예요. 네. 예? 세상에 반이 남자인데, 반은 다 가질 수 없어도, 내 주변 남자들은 나한테 호감을 가질 거야. 그러면 좋은 사람, 예, 본인한테 좋은 사람 만나려면 50 넘어야 돼. 알았어요? 아유, 그래요. 훌쩍 네. 넘어야 돼. 네. 50 중반은 돼야, 예? 50 중반이 뭐 많이 남은 아니냐? 아니야. 네. 금방 가요, 세월. 그때까지, 공부나 하고 이렇게 빌어 좀 달라 그래. 네. 빌어가면서 돈이나 벌어. 알았어요? 예. 돈을 벌어도 문제다 지금은. 아이고. 지금 갖고 있는 문서 날리고 싶지 않으면 이 술집 난담세요. 네. 예, 절대 예, 더 이상 깊이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무당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야. 물론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야. 네. 하지만 사람이 뭐 거짓말 하나? 힘든 게 거짓말하고 힘든 게 죄를 만드는 거지. 동놈이 뭐 처음부터 동놈이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 그러지 마라. 네. 알아서 할아버지가 그래요. 네. 아유. 아유가 아니라 그렇게 알고 그냥 거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그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나한테 나도 자식이 있어. 네. 자식한테 나도 잘하고 살진 못해요. 바쁘기도 하고. 하지만 빌어는가. 네. 자식이 좀 중심이 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사서 내가 보면 본인 자식은 눈에도 없어. 알았어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내 기준과 중심이 없는 삶은 항상 흩어지게 돼 있어요. 네.